날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종목갓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힘이고요. 우리가 잠든 사이 새벽에 첫눈이 소복소복 내렸습니다. 첫눈이 조금 늦게 온 만큼 굉장히 많이 내려서 많은 분들도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내일 출퇴근길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 증시도 새벽에 눈이 오는 것처럼 굉장히 조용하게 움직였습니다. 월요일에는 강했고 화요일, 수요일 조용하게 조금씩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리고 거래대금도 굉장히 미미하게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유가증권시장 다행스럽게 2500선을 지켜냈다라는 점도 특징일 수가 있겠습니다. 지수는 이렇게 굉장히 조용한데 종목별로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소위 겉과 속이 조금 다른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와 2차 전지는 전반적으로 좀 밀리고 있습니다. 이 자금이 어디로 갔나 체크를 해보니까 신사업 관련 종목들, 그러니까 AI나 로봇 쪽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고요. 오늘 이슈가 있었던 남북 경협주들도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작은 테마들이 돈을 다 흡수하다 보니까 지수가 갈 수 없다라고 저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날씨도 추워지고 몸과 마음까지 굉장히 추워지는 요즘입니다. 계좌만큼은 따뜻하게 지키셔야 되겠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과 좋은 전략들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종목핫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파격 타임세일 종목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우 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네, 타임어택 코너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박성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눈이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네, 첫눈이죠. 네, 네, 첫눈인데 이 117년 만에 네. 굉장히 많이 왔다. 뭐 이렇게 왔더라고요. 11월에 이렇게 첫눈이 많이 내리기는 네. 쉽지 않다고. 놀랐습니다. 아침에 네. 일어나서 눈이 엄청 쌓여있는 거 보고 네. 많이 놀랐습니다. 네, 출근길도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시장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첫눈 오는 날 시장이 올라가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시장도 좀 같이 내린 게 조금 안타까운 하루인데요. 사실 좀 올라갈 법한 내용들은 좀 제법 나오긴 했는데 여전히 어제의 우려가 오늘도 조금 반영이 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의 어떤 관세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그 관련 종목들이 좀 흘러내리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고 반도체 업종이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라미스라고 하는 그 정부 효율부 수장, 공동수장이죠. 여분이 이제 그 반도체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네.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반도체 업종도 같이 좀 밀렸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시장에서, 시장만 놓고 보면 반도체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여기에서 약세를 보이는 것은 우리 시장을, 시장에 좀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좀 긍정적인 뉴스들도 좀 보도가 됐어요. 뭐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 위원장과 좀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오늘 그 이제 남북 경협주 테마주들이 조금 올라간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이게 나쁘진 않죠. 우리 증시 어쨌든 디스카운트 요소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여기 이제 시장의 수급을 조금 불러올 법한 내용이긴 했습니다. 또 현대차에서 1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도 좀 전해졌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사장단 인사를 좀 단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시장의 어떤 분위기도 올라올 수 있는 내용이긴 하죠. 그리고 이제 또 한국은행이 국민연금 외환 스와프 환도를 확대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도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도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환율도 동시에 좀 내려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질 법하긴 합니다만 아마 이런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냐? 지금부터 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소비자 신뢰 지수 미국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봐도 그렇고 다음 주에 발표되는 고용 동향 보고서에 대한 그 걱정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동일하게 드렸지만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대선이 있기 전에 재정 지출이 굉장히 과했었던 때는 그 대선이 있었던 그 분기가 끝나는 시점부터 항상 인플레이션이 촉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관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게 또 인플레이션이 불러 올라올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장기 국채 금리가 다시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가고 외국인들이 또 매도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걱정이 오늘 시장을 조금 흘러내리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관점이 변하지는 않고요. 계속해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들 1월 20일 전까지는 집중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이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우리가 옥석 가리기를 상당히 잘해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면 어제 공략주로 소개해 드렸었던 이 연방신 종목 공략주로 소개를 드렸었던 종목이 오늘 굉장히 또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거든요. 동일 테마 내에 오늘 종목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좀 기대감 가지시고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법 강의도 제가 매일 무료로 해드리고 있죠.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잘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첫눈 내리는 날 내 계좌 왜 이렇게 계속 흘러내려 이런 걱정 고민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15분 종목상담 코너에서 최대한 그 이야기들 고민점들 같이 나눠보도록 하시죠.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DTNC고요. 3,39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25% 정도 들고 계시네요. 드론 전쟁 시대 앞으로 전망 어떨까요? 이렇게 왔는데 오늘 종가 한번 보겠습니다. DTNC의 오늘 종가는 3,750원 확인되고 있고요. 20%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줬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DTNC, 이 드론 전쟁 관련해서 지금 각광받고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은데 이 종목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제가 그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들 잘 봐야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드리고 제가 요새 뉴 트레이드 종목들을 좀 봐야 된다 하면서 자율주행 이야기하고 로봇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드론도 이제 여기에 좀 편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정부 효율 수장으로 앉아 있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네. 뭐 F-35 유인 전투기를 아직도 만드냐 멍청이들이다. 이 조종사들을 죽일 거냐. 그래서 이제 드론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드론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네. 이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재료가 등장을 했는데, 지금 시장에 마땅히 조금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수급 자체만 보면. 네. 그럼 여기서 랠리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차트를 한번 보면은, 그 이제 10월 달에도 비슷한 내용들 나오면서 사실 시세가 많이 나왔는데요. 종가상 놓고 보면은 10월에 있었던 시세가 나왔었던 종가들을 다 넘어온 상황이고 그리고 이 10월 달에 형성되어 있었던 이 매물대 매물들을 쭉 받으면서 올라간 부분들이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4,200원을 좀 뚫고 올라갈 가능성을 단기 추세에서는 더 높게 봅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들 중에서도 대대적인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쪽이 드론은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실적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를 좀 보수적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높게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4,500원을 네. 목표가로 조금 잡아드리고 싶고요. 다시 조정이 나왔을 때는 21선을 좀 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게 모멘텀이 한 20일 정도 갈 것 같기 때문에 21선을 좀 차트에 등록을 해놓으시고 이탈이 됐었을 때는 정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21선 위치를 한번 보게 되면 3,270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올라올 거예요. 네. 3,300원, 3,400원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손익비가 지금 굉장히 괜찮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청자님의 어떤 단가를 보면은 거의 단가랑 좀 맞아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점 지점에서 이제 잘 진입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1차 목표가 4,500원
21선까지 좀 한번 차분히 한번 보시고 이타시 정리가는 21선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TTNC가 가지고 있는 재료, 드론 관련된 이런 이슈가 랠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기적인 목표가, 1차 목표가는 4,500원으로 제시해 주셨네요. 네, 현재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이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세 가지와 함께 가장 고민되는 점 한 줄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아난티입니다. 평당가 6,900원이시고요. 비중을 20% 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난티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5,770원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12%의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이 아난티가 트럼프와 이 김정은의 회담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조기회담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실제로 그 대북주들이 언제 강세를 보였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2018년도였습니다. 기억을 상기를 해보면 그때 이제 당시에 이제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을 보였었던 이유가 굉장히 좀 친화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네. 했습니다. 그죠? 뭐 종전 이야기까지도 나올 뻔 했으니까요. 근데 그때가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임기 기간 동안이었고 네. 실제로 회담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대화를 많이 했다 보니까 이번에도 거기에 대한 테마성 기대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요거를 굉장히 이제 어떤 장기간 좀 끌고 갈 만한 쪽으로 보고 있진 않고요. 아난티는 기본적으로 그 2008년도에 금강산 관광단지에 그 아난티 골프 온천 리조트를 건설을 했었던 네.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관련주를 엮이기도 했고 지금은 현재 다 중단된 상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투자의 거장이었죠. 그 짐 네. 로저스 거장입니다. 지금도 그 로저스가 투자를 하면서 더더욱 유명세를 탔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경협주가 움직이면 아난티는 자연스럽게 좀 강한 흐름으로 네.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대장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된다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트럼프 트레이드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네. 재료 소멸일을 단기적인 재료 소멸일을 저는 1월 20일 정부 출범일로 보거든요. 그 전까지는 좀 시세가 유효할 수 있다. 네. 대신에 이 재료 자체가 어떤 뭐 재건이라든지 네. 혹은 원전, 방산, 이게 조선처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내용들보다는 조금 단발성인, 그것보다는 조금 단기적인 테마 흐름으로만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네. 재료의 기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면은 이 화면에 보시면 이 남색 그 위에 곡선을 볼 수가 있는데 이 1년 평균선, 240일선입니다. 이 구간을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지금 맞고서 또 떨어지는 모양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정이 나오지 않고 만약 여기를 돌파를 해버리게 되면은 좀 세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좀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조금 정리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가격은 21선이에요. 근데 지금 시청자님의 어떤 그 매수 가격을 보면은 이미 한참 전에 지금 물려 계신 단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수익을 엄청 크게 보고 나온다라는 목표보다는 이번에 본전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본전 근처에 왔었을 때는 오랫동안 좀 물려 있었다. 과감하게 정리하자라고 해서 정리를 보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조정이 나와가지고 21선을 깨게 되면 지금 계속 하락 추세잖아요. 이 네. 추세가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선을 조금 손절 가격으로 제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난티 본전에서 매도하자 이런 전략 짜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매수는 83,000원에 하셨고요. 비중 10% 정도 들고 계십니다. 수익 실현 가능할까요? 이렇게 왔는데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에코프로 78,400원 확인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사실 이 83,000원이면은 그렇게 오래 들고 계시진 않은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으로 보면은 이 종목 에코프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이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 네. IRA 법안 폐지에 대한 그런 걱정을 계속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에게 좋은 환경은 절대 될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지금 단기적인 재료가 발생을 한 게 있죠.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트럼프가 이제 전기차 세액 공제를 없앤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네.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좀 돈이 많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 또 캘리포니아 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그 기대감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어떤 추세를 좀 뒤집어 올라갈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양극재 쪽 소재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장비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좋은 숫자를 찍히는 것을 기대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좀 내년 하반기까지는 좀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 지금 보통 그 작년에 굉장히 세게 올라갈 때 고점에 물리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시청자님이 문의 주신 지금 평균 단가가 나쁜 평균 단가는 아니거든요. 충분히 좀 대응을 잘 하면은 좋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커다란 어떤 이제 목표를 좀 이제 수익을 좀 노리기보다는 만약 단기적인 뷰와 중장기적인 뷰를 좀 제시를 한번 드려보자면 단기적으로는요 지금 지속적으로 패턴을 보시면은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 파란색 곡선을 계속 막고 떨어지는 모습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6개월 평균선 121선입니다. 근데 121선을 이번에도 막고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노란선이 21선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면 21선이 이탈됐을 때는 정리를 보셔야 되고 네. 그리고 이 6개월 평균선이 121선까지 다시 도달을 해줬을 때 지금 한 8만 7천 원 구간이죠. 아마 지금 이것도 좀 내려올 것 같은데 다시 반등이 나왔을 때는 시청자님이 또 본전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본전 위에서 조금 정리를 하는 방향 내려갔을 때는 21선 깨지기 전에 손실이 더 확대되기 전에 정리하는 방향 이야기를 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아마 하반기까지 놓고 봤었을 때는 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좀 마치고 그래도 슬슬 이제 조금 올라가려는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241선을 조금 넘어가는 그림들이 그래도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한 9만 원, 10만 원까지 조금 갈 수 있는 그런 기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청자님이 지금 비중 자체가 굉장히 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나는 그래도 한번 놓고 보겠다라고 했을 때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놓고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진입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예를 들면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됐었을 때 그 4년 임기 네. 기간 동안에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적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숫자는 좀 잘 찍힐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본다 했을 때는 10만 원 위까지 노려보자. 다만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본전 위에 목표가를 좀 보고 단기적으로 봤을 땐 손절가는 21선 이렇게 의견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프로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한국주강입니다. 매수가는 2,375원이시고요. 비중은 15% 들고 계십니다. 오늘 종가 한번 볼게요. 한국주강 2,460원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오늘 급등세 보였습니다. 26% 급등세를 보여줬던 한국주강. 뭐 재밌는 뉴스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트럼프와 김정은의 브로맨스가 주목이 된다. 뭐 이런 뉴스 기사가 있는데 한국 주강 어떻게 보실까요? 예, 경협주로 올랐고 그리고 앞에서 사실 아난티 설명드릴 네. 때 그 내용들은 사실 다 또 동일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마찬가지 단기적으로 보자. 만약에 모멘텀으로 이어진다면 한 20일 정도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21선이 지금은 뭐 2,000원 아래에 있습니다만 급격하게 올라올 거예요. 급격하게 뭐 2,100원, 2,200원씩 올라올 거라서 이 추세 흐름이 좀 잘 잡히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다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해당 종목은 개별적으로 지금 보면 상단에 매물이 있어요. 그래서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 나와서 만약 2,200원이 만약 깨지게 되면은 이 앞과 동일한 패턴 흐름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1선을 조금 여유있게 본다라고 하면 21선을 손절가로 잡는 것이 맞지만 네. 조금 어떤 가격대로 좀 잡아보겠다라고 하면 2,2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는 게 조금 더 지금 입장에서 손익비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승이 나왔을 때는 이 직전 고점 7월에 있는 고점을 조금 잡는 것이 맞다. 그래서 2,850원을 좀 목표 가격으로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주강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 종목인데 카카오입니다. 4만 3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7% 들고 계십니다. 오늘 종가 한번 보겠습니다. 카카오 3만 8,350원이고요. 3%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는데 사실 이 카카오와 네이버, 국민들의 이런 걱정, 우려를 계속해서 봤던 그런 종목들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네이버도 그렇고 네이버가 사실 더 잘 가고 있고 카카오도 지금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카카오와 네이버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네. 저는 우선 네이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외연 확장 부분에 있는데요. 그 카카오는 좀 내수에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최근에는 물론 임원들이 임원 9명이 뭐 4.5억 원 정도의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을 했다 이런 뉴스가 있지만 여전히 저는 지금 고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닥을 잡고 올라가려면 이 인터넷주 플랫폼 주식들이 바닥을 잡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확고한 성장 모멘텀 지금 현재 잡혀 있는 컨센서스 이상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산업 성장에 대한 전망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카카오가 조금 카카오를 봤을 때 좀 회의적이라고 보고요. 나중에 시장의 유동성이 좀 대규모로 다시 공급되는 시점이 오기 전까지는 이 추세가 계속해서 조금 하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PER 기준으로도 저는 포워드 PER 기준으로도 너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50배거든요.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더 매력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네이버가 이제 포워드 PER 기준으로 18배거든요. 그리고 이제 AI 관련된 사업부 해가지고 외연 확장에 대한 부분들도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실 카카오를 지금 이제 4만 3천 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비교적 그래도 카카오 막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상당히 그래도 지금 단가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이 나와서 6개월 평균선에 부딪혔는데 여기를 뚫어내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을 더 하셔야 돼요. 만약에 뚫어낸다라고 했었을 때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 241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상승룸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좀 보자면 그 가운데 정도 가격을 설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시청자님의 본전 구간일 겁니다. 그래서 본전 매도를 목표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가격은 21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한 가지 더 가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코인테크입니다. 15,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15%인데 추가 매수 문의입니다. 오늘 종가 한번 볼게요. 코인테크 14,450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추가 매수하기에는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그 2차전지 장비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올해 하반기를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다만 동산은 실적이 잘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면은 좀 기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바닥 시그널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는 건 나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2차전지 쪽에 추가 매수를 지금 하는 거는 권장드리지 않고요. 가지고 계신 거 가지고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까지 놓고 봤을 때 25,000원까지 굉장히 좀 높게 한번 예 잡아드려보고요. 네. 손절가, 리스크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손절 가격은 지금 하단부, 박스권 하단부인 12,800원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우 팔로우 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종목 상담은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놓치셨다면 저희가 내일도 봐드릴 테니까 내일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내는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시장이 굉장히 좀 어지러운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겉과 속이 좀 다른 시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수는 조용한데 그 안에 종목군들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장이. 맞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가 어떤 점을 좀 눈여겨서 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게 좀 질문을 자주 주시는데 제가 매번 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네. 게 좀 죄송하긴 하지만 지금 그래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때는 여전히 트럼프 트레이드 여전히요. 관련 종목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어제 공략주로 소개를 드렸었던 로봇주죠. 종목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쪽에서 수급이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드론주가 올라가고 경협주가 올라가고
그죠? 그리고 로봇주가 올라가고 다 뭐냐면 트럼프 트레이드 내에서 수급이 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정해져 있다라고 보고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대부분의 비중이 저는 2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분명히 이 시장 안에서도 기회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잡아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시장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들 그 안에서도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봇 이쪽으로 자금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실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깜빡해서요. 요새 고배당주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뭐 금융이라든지 보험 약간 이런 쪽도 많이 움직였고 통신 종목들도 요새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찾아보니까 올해 고배당주 지수의 평균이 28%가 넘게 상승을 했다. 코스피와 코스닥과 비교했을 때 수익률이 굉장히 좋게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찬바람이 불 때는 배당주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찬바람이 아니라 눈이 내리고 있어서 조금 늦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배당주는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배당주들의 상승률이 연말 가까워 오면은 조금 더 좀 탄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어려울 때는 말 그대로 찬바람이 많이 불 때는 성숙기에 있는 그 배당주들의 조금 자금이 몰리는 경향들이 분명히 있고요. 지금 특히 이제 올해 초는 이제 주주 환원 그리고 이제 그 밸류업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짙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올해 그 배당주들의 흐름이 연말이 되면 될수록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올 여지는 있습니다. 배당주 관련해서도 사실 잠시 후에 사실 또 리뷰를 드릴 종목이 또 있어요. 그래서 배당주식들도 좀 따로 좀 빼놓고 잘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모멘텀은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기법이 굉장히 트렌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배당주뿐만 아니라 지금 로봇이라든지 AI 이런 종목들을 다 잡아내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잠시 뒤에 설명드릴 스마트 머니 기법 꼭 배워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하나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오늘은 반도체 칩스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빠르게 지금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보조금을 못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들인데 반도체 다시 또 잡음이 들리는 것일지 걱정이 많이 돼요. 우선 그 잡음이 조금 더 지속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그 뷰를 가격 전망을 이야기를 드릴 때 그래도 4분기는 계속 옆자리로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많이 빠졌어요. 이미 이런 걱정되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많이 충분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더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만 기간 조정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트럼프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면은 이게 오히려 지금 걱정했었던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고 나서 다시 제자리를 좀 찾아가는 그런 그림들, 그 이후의 모멘텀을 좀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하나 좀 떨어뜨려 놓고 보면은 하락룸보다 상승룸이 앞으로 1년 봤을 때 훨씬 더 크다. 이렇게는 조금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려가 선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죠? 예, 선반영이 됐고 조금 더 반영을 할 것 같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 최근에는 반도체와 2차전지가 다시 한번 주춤해지는 모습인데요. 그 안에서도 가는 종목들은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트렌드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시장의 트렌드를 잘 파악해서 종목도 트렌디하게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방금 말씀드린 스마트 머니 기법인데요. 전문가님,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지만 주포의 자금을 미리 포착하는 스마트 머니, 똑똑한 돈 기법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기법이 어떻게 주포의 자금을 미리 포착을 해서 올라갈 룸을 잡는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우선 그 똑똑한 돈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은 보통 언제 들어오게 되냐면 뉴스들이 좋은 뉴스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시세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똑똑한 돈은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사전에 먼저 확보할 수 있는 주포들의 자금을 똑똑한 돈이라고 하거든요. 그 자금들을 잘 잡아내는 방법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스마트 머니 기법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또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또 한 주의 중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분 좋게 이 기법을 좀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정말로 이 똑똑한 돈을 잘 잡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 앵커님께서 트렌디하다라는 네.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말 그대로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전에 배당주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잡아냈단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제가 시장에서 많이 증명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 스마트 머니를 그럼 어떻게 잡아내느냐? 제가 일봉 차트 상에서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되게끔 요 신호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크게 올라갔었던 주식들, 그 밑에서 어떤 매집의 흐름들이 있었는지, 그거를 압축을 해가지고 알고리즘으로 추출을 해낸 게 요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그럼 요 신호가 정말로 모든 주포들의 매집 자금을 다 잡아내는 거냐? 그렇게 함부로 특정할 수 없겠죠.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다만, 보이는 것만 조금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그대로만 믿으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올해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신호가 포착이 되고 그 이후에 추세가 돌아져 올라가고 이후에 뉴스가 뜨면서 급등이 나오거든요. 요거 로직대로 가는 것을 상당히 많이 보여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기법의 장점은 정보와 재료가 시장에 노출되기 전에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마트 머니 기법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는 기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좋은 기법의 매매 포인트를 한번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매매 포인트를 설명하기 앞서서 저는 요 두 가지 요소가 같이 들어있는 기법이 좋은 기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수익성이에요. 자, 수익이 당연히 잘 나오는 기법이 좋은 기법이겠죠. 근데 여기서 수익성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손실 볼 확률보다 수익을 볼 확률이 더 높은 기법이 좋은 기법이겠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단순히 그런 개념보다 손익비가 좋은 기법이 더 수익성이 좋은 기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번 중에 7번 이기더라도 수익이 3%밖에 안 나고 만약에 3번을 졌을 때 마이너스 15%로 진다면 그 좋은 수익성을 가진 기법이라 볼 수 없거든요. 근데 승률이 50%밖에 되지 않더라도 손실을 봤을 때 손실폭보다 수익을 봤을 때 수익폭이 크다면 그건 좋은 기법이라고 수익성이 있는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 머니 기법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승률도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손익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이제 한 가지 요소가 들어있는 스마트 머니 기법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요소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 기법 로직이 간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기법을 사용할 때 로직이 복잡해 버리면은 내가 이제 장중에 대응을 하면서 이 기법을 사용을 하는데 매매 횟수가 반복하면 반복될수록 실수 빈도도 올라가게 돼요. 기법 자체가 어렵다면. 하지만 스마트 머니 기법은 이 한 장으로 다 정리가 됩니다.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한번 설명 이어가 보겠습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를 잠시 후에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드릴 건데요. 받아가셔서 차트에 등록을 하시면 이 신호가 포착되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자, 일봉 차트에 포착이 되면 이날은 어떻게 규정을 하냐. 주포들이 매집이 시작됐을 것으로 추정될 때 포착이 되기 때문에 시작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신호가 포착되면은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직후에 거래량이 늘어난다라는 거 올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죠? 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시작일 하루 만에 포착일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매집이 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뉴스가 뜨면서 급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신호가 포착됐을 때 어디서 매수를 하느냐? 우선 조정을 기다리는 방법이 있어요. 신호 포착일 이후 조정이 나왔을 때 포착일 캔들 저점 지점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점 매수를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보통 위에서 놀다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바로 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기회비용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면은 신호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신호 포착일 고점을 이후에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복잡하다 하시면은 이 방법들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 네 번째 방법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앞에서 사실 다 말씀드렸어요. 신호 포착일 이전보다
이후에 정말로 거래량이 늘어난다면 그냥 거래량 늘어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입니다. 자, 만약에 거래량이 바로 늘어나지 않는다면 우선 보류를 했다가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손절 추세선도 제가 만들어놨어요. 이 추세선 이탈하면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면 이렇게 간단하면서 아주 손익비가 좋은 기법이 완성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제가 예시 종목을 통해서 설명 더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우선 태성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국내에서 최초로 복합 동박 설비를 설계한다, 투자한다라는 뉴스가 올해 5월 29일에 뜨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 중국의 C사, 어디죠? CATL이죠. CATL에서 개발을 받아서 개발에 나선 제품이에요. 일본의 이제 또 배터리 셀 대형 업체인 파나소닉과도 이제 의논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뉴스가 굉장히 큰 뉴스잖아요. 대형 배터리 셀 기업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국내에서 최초로 복합동박을 설비를 한다라는 뉴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스마트머니 기법의 컨셉이 정보 전에 잡아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자, 한번 요 재료를 한번 보세요. 복합동박을 설비하겠다라는 이사회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게 공시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뉴스로 전달되지만, 내부 관계자들은 이미 CATL사로부터 의뢰를 받은 순간 이 재료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즉 내부자 정보로 활용될 수 있는 재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회사 내부 관계자가 주포들이냐? 그렇게 함부로 특정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해관계자들일 수도 있고 이해관계자들의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포들이 정말로 이런 재료를 이용을 해서 매집을 저점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스마트머니 신호는 이런 뉴스, 대형 뉴스가 뜨기 전에 저점에서 미리 잡아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 이어갈게요. 차트를 확대를 해주시면 가운데 하얀색 제가 네모 박스를 쳐놨습니다. 저 5월 29일 앞에서 보여드렸었던 재료가 뜬 날이거든요. 네, 요 스마트머니 신호는 녹색 기둥 표시 보이시죠? 이게 스마트머니 신호입니다. 정확하게 재료 발생이 한 달 전인 4월 29일에 포착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근데 포착일이 뭐라 그랬죠? 매집의 시작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포착일 이전에 보시면 거래량이 없습니다. 포착일 직후부터 거래량 늘어나죠. 그죠? 그럼 거래량 늘어날 때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포착일로부터 재료 발생일 사이에 있는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난 구간은 요 재료를 미리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했어 해가지고 지금까지 보유를 한다면 10배거 1000%가 넘는 수익이 나오게 되고요. 7월 달에 만약에 저 손절 추세선 노란 추세선을 이탈했을 때 정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300% 가까이 200% 가까이 되는 수익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료 발생일에 재료가 안 뜨고 조정이 나와서 손절 추세선을 이탈한다면 마이너스 3%도 안 되는 거의 본전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손익비가 좋고요. 손익비가 좋은 텐베거 주식을 이런 재료들이 등장하기 전에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법이 스마트머니 기법이다라는 거예요. 이 기법을 이 신호를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그냥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료로 드린데도 안 받아가시면은 손해일 수 있겠죠. 가져가셔서 PDF 파일 보고 한번 등록하셔서 직접 검증만 해보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뉴욕 양키스의 영구 결번 선수 바로 요기 베라가 있습니다. 이분이 뉴욕 매츠의 감독으로 있을 때 시즌 꼴찌를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정규 시즌은 이제 끝난 건가요? 라고 물었을 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지금 연말로 가고 있지만 여러분의 계좌를 열어봤을 때 참 후회하고 참 속상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주식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받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주소가 바로 뜨고요. 그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스마트 머니 기법 주세요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빠르게 다 보내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나는 QR코드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전화도 보이시죠?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셔도 저희가 다 체크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장중에
계속해서 공부를 조금 하고 싶다, 뉴스라든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말고 QR코드 타고 공부방으로 들어와 계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많은 분들이 포트의 종목 때문에 힘들어 하시지만 전문가님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과 전략들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전문가님이 이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잡았던 종목들의 AS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몇 종목이나 오늘 준비가 돼 있을까요? 두 종목 리뷰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종목의 AS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0월 29일 SK가스고요. 매수가는 194,800원, 2차 목표가 230,000원 달성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익률이 18%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이 종목이 오늘 시가가 212,000원, 그리고 저가가 203,500원, 그리고 11% 넘게 급등을 하면서 오늘 고가 234,000원까지 좋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오늘장에서도 매수 기회를 줬던 그런 종목인데요. 어제 주셨던 전략이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고 또 23만 원까지 홀딩하자라고 하셨는데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잠시 뒤에 AS 들어보고요. 그 다음 종목도 빠르게 체크해 볼게요. 9월 3일 SY 스틸텍이고요. 저희가 매수가 4,410원이었습니다. 3차 목표가 7,000원 달성에 성공을 했고요. 수익률 59%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장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4차 목표가 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는데 이 근처까지 왔다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두 종목 너무나도 흐름이 좋은데 어떻게 할까요? 여전히 저는 더 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기업들이 종목들이고 네. 저희가 한 번 더 한번 리뷰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면은 SK가스입니다. 어제도 매수 가능하다. 일자 목표가 달성했지만 보통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되면 10-20% 가고 말지 않는다. 대부분 4-50%씩 가고 많이 가면 100% 이상 간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매수가 유효하고 배당주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모멘텀이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조금 윗꼬리가 세게 달렸습니다. 시세가 나온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제 신규 매수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보유자 입장에서는 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연말까지 그렇다고 재료가 없는 게 아니고 배당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더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한번 차트를 보시면 기존에 제가 8월 차트부터 가지고 왔는데 옆자리로 가다가 이 녹색 기둥 표시 스마트머니 신호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죠. 자, 이것처럼 시세의 초입 구간, 똑똑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을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늘어날 때 제가 11월 11일에 언박싱 종목으로 소개를 드렸는데 뒤늦게 소개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올라간다라는 거 증명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아도 이 기법을 잘 배워가시면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 제가 계속 보여드리잖아요. 자, 다음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 내용이 하나 나왔는데 울산 GPS에서 상업운전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증권가에서 목표주가 상향 관련된 내용들 리포트들이 나왔습니다. 재료가 등장하기 전에 저점에서 매집이 가능한 기보다 스마트머니 기법이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리뷰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SY 스틸텍이죠. 자, 지금 제가 그 이전에 목표가를 7,000원 제시를 드렸는데 한참 돌파를 했어요. 만 원을 제가 굉장히 높게 잡아드린다라고 이야기 드렸거든요. 지금 이제 현재 기준으로 9,000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초 언박싱 종목으로 가져나와서 최초 매수가로 제시한 가격보다 지금 100%가 넘어갔어요, 이미. 100%를 한참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두 배 수익이 실제로 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요 종목 같은 경우 제가 한결같이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리뷰를 드릴 때마다 올라가는 와중에서도 계속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바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100%가 넘어가는 구간이지만 아직도 매수 가능하다. 갈 길이 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선 간단하게 목표가는 우선 만 원을 유지를 하고 도달했을 때 다 정리할 필요 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단기간 안에 두 배 수익이 가능한 게 스마트머니 기법이다. 스마트머니 신호가 한참 전에 포착이 되고 이 저점에서 매수하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랬다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더블 수익이 충분히 나는 기법이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 내용 설명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트럼프 트레이드 가장 또 주역이 제가 이제 가장 먼저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쪽이 뭐냐면 재건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정말로 재건이 가장 강한 상황이에요. 말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자, 똑똑한 돈도 스마트머니 신호도 가장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린 거고 푸틴과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우크라이나 휴전협정 논의 의향이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자,
저점에서 매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재료들이 나오기 전에 저점 매수를 하기 위해선 이 신호를 꼭 받아가셔야 된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생겼는데요, 전문가님. SK가스는 신규 매수는 지양한다라고 하셨지만 네.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해도 좋다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혹시 3차 목표가도 제시해 주시나요? 예, 25만 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가스 신규 매수는 지양입니다. 하지만 갖고 계신 분들은 3차 목표가 25만 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Y 쓸 때 계속해서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멀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하셨고요. 목표가 만 원까지 그대로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런 종목들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우리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대박이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좀 전공법으로 가기보다는 트렌디한 매매가 조금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트렌디하다라는 건 아무래도 단기적인 매매겠죠. 예, 맞습니다. 혹시 그 단기적인 매매 기법이 또 따로 준비가 돼 있을까요? 예, 스마트머니 기법을 네. 활용한 단타 기법이 있습니다. 바로 네. 스피드머니 기법입니다. 그렇다면 스마트머니 기법을 배우신 분들은 이 기법을 추가로 배우시면 너무 좋겠네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애증하는 네. 기법이기도 하고 사실 방송에서 가지고 나올 생각이 없었는데 네. 시장이 너무 안 좋아지는 바람에 제가 불가피하게 가지고 나왔다. 그래서 좀 받아가시면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기법입니다. 네, 스피드 머니 기법. 사실 전문가님이 지금 애증의 기법이라고 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왜 그런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스피드 머니 기법 저희가 또 배워볼게요. 예,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앞에서 설명 다 드렸지만 스마트 머니 신호가 우선 가장 중요해요. 똑똑한 돈이 들어오는 게 무조건 기준점이 돼야 됩니다. 근데 보통 신호가 들어온 날은 매집의 시작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가 매수하는 데는 유효한 건 사실이지만 이게 매집의 기간이 하루 이틀만 주포들이 매집을 하고 올릴지 혹은 3개월, 4개월 매집을 추가 매집을 이어갈지 우리가 그거를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다만 이 스피드머니 기법은 어떻게 보시면 좋냐면 스마트머니 신호가 들어오고 추가 매집이 일어나고 이제 급등 출발을 할 때 그 출발선을 잡아내는 기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출발선을 잡아내느냐 한번 예시 종목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 덕산 테코피아입니다.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이제 과거에 가지고 언급을 드려가지고 200% 이상 올라가는 거 제가 보여드렸었던 케이스죠. 자, 2월 6일에 스마트머니 신호가 이게 쭉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저 아래 노란색 선은 손절 추세선인 거 알겠는데 파란색 선을 잘 모르실 거예요. 저게 저항선이거든요. 스피드머니 저항선입니다. 신호가 들어오고 매집이 나오다가 저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은 아, 바로 출발하겠다. 급소 지점이 되게 됩니다. 2월에 만약에 저 신호가 들어오고 돌파를 했을 때 잡았다라고 하면은 대략 2주 안에 60% 가까운 시세가 나오게 되고요. 6월 4일에 신호가 들어오고 저 돌파를 했었을 때는 2주 안에 40% 시세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예시 종목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네이처셀입니다. 제가 10월 23일에 언박싱 종목으로 소개드렸던 종목이죠. 10월 23일에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이 됐는데 그 포착된 날에 제가 이 종목을 소개를 드렸어요. 왜 그랬냐? 신호 포착일을 당일에 저항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아, 이거 바로 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공략주를 소개를 드렸고 정말로 단기간 안에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안에 두 배, 100%가 넘는 시세를 나온다라는 것을 제가 증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저항선도 등록해 놓으시고 보시면 스마트머니가 들어온 종목들 중에서도 바로 출발할 수 있는 종목들을 구별을 할 수 있겠죠. 저항선도 신청 주신 분들 다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제가 작성한 PDF 파일만 보시고 등록만 하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직접 검증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 그리고 스피드 머니 기법은 시장에 뉴스가 나오기 전에 바닥에서 종목을 잡을 수 있는 정말 안전한 기법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 신청만 하시면 저희가 빠르게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주소가 바로 뜨고요. 그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스마트 머니 스피드 머니 기법 주세요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빠르게 다 보내드리고요. 만약에 나는 QR코드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전화도 있습니다. 02-1288-8566번으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나는 장중에 계속해서 공부를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타고 공부방으로 들어와 계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신청을 하고 계시는 동안 저희가 수요일 또 언박싱 종목을 받아볼 텐데요. 전문가님.
어느 섹터에 있는 종목군일까요? 제가 사실 서두에 힌트를 드렸는데 오늘도 어제와 동일한 로봇 테마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어제 주셨던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잖아요. 맞습니다. 그 종목도 오늘 굉장히 잘 갔는데 아직까지도 로봇이 지금 잡을 만한 종목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힌트를 좀 주세요. 조금 더. 힌트는 네. 대표님한테 넘기는 걸로. 아, 이렇게 하겠습니다. 넘기시나요? 네, 그렇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 삼성전자와 연관이 있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LG전자와 굉장히 연관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1999년에 설립이 됐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이 키워드다라고 하셨는데 이 두 가지 키워드를 한 번에 다 갖고 있는 종목이고요. 제가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일개미라는 그런 로봇이 있더라고요. 실외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하는데 이제 배달을 다니는 로봇인가 봐요. 이런 쪽에서 굉장히 기술력을 갖고 있는 자율주행 로봇 업체인데 전문가님, 삐리비리 무슨 종목일까요? 로보티즈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이어서 오늘도 로봇 종목 로보티즈인데요. 그렇다면 이 종목도 신호가 발생을 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들어볼게요. 예, 앵커님께서 이 로보티즈에 대해서 너무 상세하게 기업 개요를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을 보면은 이슈는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고 최근에 가지고 나오는 그 종목들의 어떤 그 포인트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어제는 삼성전자향, 오늘은 LG전자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LG전자가 2대 주주예요. 7% 넘게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LG전자에서 지금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로봇사업 B2B 플러스 가정용에 대한 그 시너지를 꾀한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됐고 로보킹 AI 올인원이라는 온라인 전용 모델까지도 출시를 했다라는 소식이 또 오늘 전해졌습니다. LG전자의 어떤 로봇 관련 산업이 부각되면은 동사가 움직인다라는 거를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또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요. 로보티즈와 MIT가 피지컬 AI 공동 개발에 착수를 하는 MOU 업무 협약입니다. 착수를 하는데 이번 개발 협력권이 최대 100억 원 규모로 정부 지원과 함께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또 로보티즈와 MIT는 이 피지컬 AI 개발을 바탕으로 인간 수준의 조작 능력을 실현할 수 있는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휴머노이드 쪽으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빠르게 보겠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와도 조금 손을 잡고 있어요.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실외 배송 최초입니다. 최초로 실외 배송을 추진하는 그 업무 협약도 맺어놨다. 재료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지금 이 로봇 관련 쪽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미 정부 협의부수장으로 발탁이 됐고 테슬라가 주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골자가 FSD고 이걸 휴머노이드에 바로 탑재가 가능합니다. 로봇 테마주들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어제도 보여드리는 사실 기사인데요. 그 네로 로봇 조종 그러니까 머스크의 뉴럴링크가 미국을 제외한 최초로 캐나다에서도 임상을 승인을 받았어요. 이것도 로봇 테마주들의 강세 이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추세가 쭉 하향을 하다가 스마트머니 신호가 최근에 두 번 포착이 됐고요. 매집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석이죠. 지금부터 추세가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을 더 저점에서 잘 캐치해내기 위해서는 종목을 받아가시는 것도 좋지만 기법을 받아가셔서 직접 한번 적용해서 사용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바로 로보티즈였습니다. LG전자가 지분을 갖고 있고요. 로봇 같은 경우에는 미래 먹거리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우리에게 계좌의 수익이라는 먹거리를 안겨줄 수 있을지 기대해보면서 매수 전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올해 첫눈이 왔는데 기록적인 폭설이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진 상황이고요. 내일 눈이 20cm 더 내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 날은 꽁꽁 굉장히 춥지만 저희는 내일도 손난로 같은 따뜻한 전략과 종목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꼭 와주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